드래곤 퀘스트 11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옛날에 1? 에뮬레이터로 한번 해봤었나? 기억도 잘안 나요. 해봤다는 기억만 있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한글화 된 기념으로.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되네요. 테스트용 채팅입니다. 테스트용 채팅. 드래곤 퀘스트 하면은 그게 좀 알려져 있죠? 만화책. 나이 드신. 나이 드신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아무튼 나이 좀 있는 사람이면 30대 후반? 이면 타이의 데모, 로토의 전설이었나? 만화가? 아무튼 그것들 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죠. 드래곤 퀘스트 11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 동영상 배포는 비영리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어차피 나는 광고도 안 붙이고 있으니까 상관없네요. 영어가 안 되는군요. 항상 K로 했는데 그냥. 성준 씨 왔구나.
뭔 스포예요, 스포는. 스포할 생각하지 마요. 근데 이거 뭐냐? 트위터 대시보드 채팅이 경신이 안 되네. 로토의 전설이었나? 그거랑 왜 시작이 똑같냐? 어떻게 된 게? 자, 왕동으로 하면 항상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얜 또 왜 음성이 없냐? 오바. 맞네. 비슷하네. 어렸을 때부터 작업을 걸고 있구나. 헐! 이런 게 또 있네? 어우씨, 오토런? 이거 특혜 나인이었나? 그거 복장인 것 같은데.
DLC인가 이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동료 메뉴는 동료를 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네. 주문 특기 아무것도 없어. 아, 이게 특히 A 복장. 샛길로 빠지면은 좋은 물건. 이 지도. 작업이야, 작업 벌써부터. 아피지 왕사 여기쯤에 보물상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16살 성인씨. 딱 어머니 풍채가 유모 풍채네. 스포츠고는 꽤 멀리 보이는 데까지 보이게 해놨네, 오브젝트를. 가다가 애를 찾으라는 이야기겠지. 갑니다.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네. 무사 얼어주고 16산에 바이산을 등산시켜. 겁에 질린다. 에? 보물상자?
작전에서 자동 전투라. 역시 이런 데는 돈 상자가 있지. 냄비 뚜껑? 그래, 냄비 뚜껑이라도 있어야지. 점프도 있었네? 이런 갓게임이 있나? 그래. RPG 게임이라면 점프가 있어야지. 위쳐3가 처음 나왔을 때 점프가 없다고 어찌나 까이던지 인터넷에서. 번호 중에는 점프 안 되네. 때리면은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요런 데는 보물 상자가 있겠지? 오, 그래도 좋아. 보물 상자는 없네? 어, 시야가. 못 내려가네. 시내 바위 내부 위치에 있는. 왜 근데 선제 공격을 쳤는데도 선제 공격이 안 돼?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격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 좌우도 없는데. 어? 주문? 씨. 자동 전투 설정하니까 주문. 일단 자동 전투가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봅시다. 모피 깎는 거는 알았는데, 당근 선제 공격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주구장창 먹고 있죠. 어? 선제 공격. 좋아, 좋아. 슬라임 젤리, 뭐하는 아이템인지 모르겠습니다. 멍멍이가 절로 간다는 이야기는 여기 아이템이 있다는 거겠지? 꼭 깰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깨버리네. 저기 있다는 건 마을 재산인 것 같은데. 멍멍멍멍 풋내기 컬렉터 트로피인가? 아 얘 생긴 거 은근히 무서워. 항상 그렇던 게임이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이 스토리가 초반에 저렇게 마무리 나오는데 여자애를 올려보내다니. 자기가 안 가. 빰빰빰빰 작전 변경. 아, 이 오토 때문에. 이게 왠지 이게 직방일 것 같은데. 오! 어머니가 주인공보다 더 훨씬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메인 전력을 저렇게 내려보내면 어떡해? 비 온다. 마무리에 비까지 설상가상. 예쁜 가지, 예쁜. 엄청난 아이템이다. 예쁘게 생긴 날씬하게 버섯까지. 와, 쩔어. 이렇게 유격까지? 다시 내려가고. 달려서 정상으로. 정상 가면 또웬 보스몹 있겠지? 이 연출이 아 연출 쩌네. 정상도 아닌데, 근데. 돌아갑니다.
아이템이 없나 한번 둘러보고 풍경을 한번 보고 도시나 이런 게 없나? 아무것도 없는 걸로 처리되어 있네. 풍경 좋아요. 이런 건 좀 개선됐네. 이제 자동으로 내려오게 해주네. 짠, 짠, 짠. 진짜 점프가 되다니. 갓게임이다, 갓게임, 이거는. 생각외로 그래픽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구나. 이렇게는 트로피도 따고. 꼭 돌길 따라가라고 하면 아닌 길로 가보고 싶단 말이지. 항상 시키면은 시킨 걸 해봐야지. 오, 으아, 씨. 빨리 올라가는 버튼인가 싶어가 눌렀는데, 이게. X 누르니까 쭉 미끄러지네요. 다시 올라가야 돼. 아씨, 오르자마자 눌러볼걸. 왜 거의 다 와가지고 눌러봐가지고. 또 다 깨나? 아씨, 엄청난 RPG야. 응? 왜 꼭 깬 동작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어이, 뭐야? 헐, 헐. 당연히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다 둬서 뭐, 봐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건가?
틀렸다. 여긴 막아놨네. 사람 시켜서 막아놨네. 어! 아이씨 뭐야, 쩍 눌렀는데. 아이템 먹어줘야지, 저렇게 보이는데. 점프! 어! 아, 근데 여기도 상자가 있네? 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로 가는 건가? 그래?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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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아이콘이었구나. 고장이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마을이라 했는데. 이렇게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성직자도 있냐? 부순다. 아니 나 이 부수는 거 붙여 볼 때마다 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웃기냐. 계속 빵빵 터지네 부수는 거 볼 때마다. 자, 파종이구나. 장사 안 해? 직업 정신이 없네, 이 아주머니. 잡화점에 왔는데 물건 목록을 보여줘야지.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없군. 대충 다 둘러봤으니 갑시다.
응? 이것도 집 위에 뭐 번쩍이고 있네? 저희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점프해서는 못 닿을 거리인데? 저기서 점프해야 되나? 설마? 아. 헐, 저기에도 있어. 또 사람을 빵 터지게 하는 이쁜 가지구만. 헐. 여기는 상자도 있네? 50골드. 그렇지, 응? 돈을 숨겨두기에 딱 좋은 곳이야. 또 지붕에 아이템 있는 데가 없나? 파괴왕이구만, 파괴왕. 아프고 쓰고 다녀. 헐. 급전개구만. 밤이구나, 밤. 또 닫게? 집에 물건인데.
소리가 너무 뜬금포 전개여서 참. 운다. 잡아. 잡으라고. 온 가족이 풀스라서 잡질 않네. 이미 가졌는데, 그거는. 보라색 말고 선. 하나를 잠들게 하는 곳이라. 등록부 사실 없죠. 옷 입고 있지 않나? 스파니한테 가지고 계속 세월도 보네. 장비. 교회도 갈 필요 없고 바로 가면 되겠네 이제. 배용으로 와 있어. 북쪽으로 쭉. 어머니 언제 왔냐?
오, 말까지? 성공이 안 되는구나. 공격이 안 되네. 내리자. RPG라면 걸어야지. 이제 뭐냐, 보이스가 0이었네. 헐, 이거 따로 받았어. 따로 받는 거였어.
레벨 4 되면서 체력도 같이 회복되고. 이거 또 참 외모가 독특하네. 헐, 도망. 여기서 애들 좀 잡고 레벨업 적당히 좀 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호호! It can be risky. See the remains of that fire over there? Well, when you spy one, just settle down for the night. What's that? You're worried about being attacked. That statue over there is... And that's not all. You can pray. Anyway, enough of my... You'll need to get used to what... It's like my old dad always... Well, that's all from me. 보이스가 디폴트가 0인 이유가 있었구만. 무려 드래곤 퀘스트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영 어색하네. 70포인트라 여기서 레벨업 조금 하고 가면 되겠네.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음 득해랑 안 어울려요, 영음이.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노리나로 저는